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60페이지의 16번이죠. 제한 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X예요. 자, 대리권이 있고요.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권이 없죠. 왜냐하면 성년후견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그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성년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습니다. 2번,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X죠. 자,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다면 피성년후견인도 독자적으로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X예요. 자, 우리가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 동의권이 있고 취소권이 있고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특정 후견 심판으로 특정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네요. 다시 말하면 특정 후견 개시라는 것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후견이죠. 또는 일시적인 후견, 후견을 받는 것이지 이러한 특정 후견 개시 심판에 따라서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5번 특정 후견에 심판하는 경우에 특정 후견의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할 필요는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이제 17번입니다.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우리 민법은 주소에 대해서 복수지위를 취하고 있으므로 1.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만약에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서가 주소가 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것이고 3번 주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이고 주민등록지가 주소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 주소는 부재와 실종이나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고요. 5번이죠. 자, 일단 가주소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주소로 정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가주소를 정하게 되면 그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 주소를 가주소로 봅니다. 간주가 되기 때문에 5번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한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간주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8번이죠.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번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전 등기가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일종의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고요. 따라서 2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 따라서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처분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나 또는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만약에 허가 없이 했으면 무효입니다. 다만 허가 없이 한 후에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3번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행위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수 있다는 질문도 5 맞는 질문이죠. 4번 만약에 부재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취소가 있어야 비로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가 되거든요. 따라서 4번 재산관리인은 부재가 사망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만약에 법원에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허가를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소급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한 행위가 무효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5번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매도한 후 법원이 관리인 선임 결정을 취소하면 관리인의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소급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래 향해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한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입니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일반 실종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생사가 불분명하지 않으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죠. 만약에 전쟁에 의한 특별 실종 기간은 몇 년이냐면 1년이거든요. 따라서 1번 전쟁으로 인한 특별 실종 기간은 3년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있습니다. 3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고 선임 결정이 취소가 돼야 비로소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기 때문에 확인되면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으로서 권한이 소멸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답은 4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존행위도 아니고 성질이 변, 아, 처분행위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원칙은 사전에 받아야 되는 거죠. 다만 그러한 행위를 한 후에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도 적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자,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는 검사와 이해관계인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없다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는데 우리 판례는 반드시 상속권이 있어야 이해관계인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보다 선순위 상속권자가 있다. 그 사람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면 그때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 존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러면 이 직계 존속은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상속인으로서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번이죠. 갑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그 생사를 알수 없다. 갑에게는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어머니에게는 상속권이 없죠. 따라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2번 실종 선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해줘야 되므로 2번도 X가 되죠. 3번 만약에 실종 기간이 만료가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2012년 1월 1일이니까 3번도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종 선고라는 것은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거든요.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또 돌아와서 생환해가지고 한 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갑에 대한 실종 선고 후 갑소의 X 부동산 상속받아 이를 선의정에게 매도한 병은 후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집니다.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일단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한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다만 실종 선고로 인하여 직접 이득을 취한 사람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주게 되는데 선이라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을 해줘야 되므로 5번이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9번입니다.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아, 19번이죠. 1번.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X죠. 만약에 생사가 불분명하라면 그 사람은 부재자가 아니라 실종자입니다. 부재자란 생사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부재자인 거죠.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 계량행위 할 수가 없고 처분행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임대료 청구하는 것은 처분행위도 아니고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2번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캐스 방법이죠. 사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법률행위를 한 후에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허가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의 선임 결정이 취소가 돼야 비로소 재산관리 권한이 소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부재자의 재산권을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를 부담해야 되므로 5번도 X가 되네요. 20번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이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허가 없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죠. 자, 2번. 비가 새는 지붕을 수선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3번.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보전등기라는 것도 보존행위니까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4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채권의 소멸을 막는 거죠. 보존행위니까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겠죠. 5번. 무이자 금전 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계량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부재자 재산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1번.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일종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따라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63페이지에 21번이죠. 문제 보시면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전쟁으로 인한 특별 실종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이고 X고요. 2번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련에 대해서 부재자의 재산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선임 결정의 취소가 없는 한 부재자의 권한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3번도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죠. 자, 처분행위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지만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를 나중에 추인의 형태로서 법원으로부터 허가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4번이죠. 5번,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이해관계인이고,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속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요 문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2번입니다. 갑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생사를 알 수 없다. 을에게는 어머니와 아들 병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이게 앞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반복적인 문제네요. 자, 이제 64페이지에 23번입니다.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이 답이죠. 자, 일단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종 선고란 주소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정의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실종 선고가 내려졌더라도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한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1번이 아니라 5번이죠. 돌아와서 생활한 후 새롭게 이루어진 행위도 유효합니다. 5번,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한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이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한 거죠. 자, 일단 1번은 X죠. 왜냐하면 보통 실종 기간은 3년이냐 5년이고요. 2번,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실종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사망하고 추정된다. 2번도 X가 되죠. 자, 3번, 실종 선고 후 청구권자, 또 실종 선고 후 취속 청구권자도 일단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이해관계인이고요.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실종자 본인과 검사와 이해관계인이거든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도 없고요. 실종 선고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자, 상속은 사망한 때 개시가 되죠. 그러면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을 간주가 되므로 실종 기간이 만료했을 때 상속이 개시되겠죠. 따라서 4번. 갑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 선고 시에 개시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4번입니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종 선고를 청구하려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이해관계인이고,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상속권이 있어야 되죠. 2번을 보시면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 상속인은 선순위 재산 상속인이 있는 경우면 이 후순위 재산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나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3번.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4번.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서 사망한 사실이 증명이 됐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되고요. 만약에 살아있다,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지면 이때는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가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5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라도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그 권한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재자가 사망하게 되면 선임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되고요. 그 취소 사유에 따라서 법원이 선임 결정을 취소해야 비로소 권한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뭐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비슷한 지문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수 있죠. 충분히 여러분들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25번입니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X죠. 자, 이런 얘기죠. 뭐 계속 반복적인데. 자, 생사가 불명합니다. 실종자죠. 생사가 불명한 상태에서 일반 실종 경우는 5년이죠. 5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사가 불명하면 검사 또는 이해관계는 실종 선고를 해달라고 뭐할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청구를 받은 법원은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생사가 불명한 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뭐 하게 되는 거죠?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죠. 이러한 실종 선고가 내리게 되면 이 사람은 실종 기간이 만료됐을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죠? 간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실종 기간 만료 전에는 이 사람은 생존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가지가 잘못됐는데, 첫째는 4번이죠.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실종 선고일까지가 아니라 실종 기간 만료일까지고, 그 다음에 생존하는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생존하는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번 보시면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 재산을 타인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 할 수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 민법상 부재자가 되려면 주소지를 벗어나서요.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야 부재자인 거죠. 자, 주소지를 벗어났더라도 자신이 스스로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면 부재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맞죠?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3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망으로 뭐예요?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되죠. 따라서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실종 선고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간주니까요. 실종 선고를 법원이 취소를 해야 비로소 사망의 효과가 번복이 되기 때문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부재자가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 선고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종 선고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 내려지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죠. 26번입니다. 작년도 문제네요. 17세인 갑은 2020년 6월 10일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및 처분을 없이 자신의 노트북 형에게 50만 원에 팔기라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네요. 자, 그러면 갑과 병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갑은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있고요. 친권자 을로부터 뭘 받지 않았죠? 동의를 받지 않았죠. 따라서 친권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니까 갑과 을은 병가의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겠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을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고요. 갑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고 갑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1번. 갑인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2번. 을은 그죠? 그렇죠.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친권자와 같은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여전히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따라서 2번. 을은 갑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는 지문은 X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뭐할수 있습니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3번. 2020년 6월 20일 병원 갑에게 매매 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최고하냐면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최고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할수 있는 것이니까 원인이 소멸이 돼서 제한 능력자도 추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상대방은 추인 여부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에게 최고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2020년 6월 20일이라면 아직도 갑은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가 없으므로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최고 촉구는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촉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악불문하고 촉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병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을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지금 병이 미성년자와 매매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죠? 따라서 병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요 철회는 언제까지 할수 있죠?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5번. 병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선이라면 추인이 있기 전에 병은 갑에 대하여도 철회 의사 표시를 할수 있다. 5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27번입니다.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제한 능력자 제도는 자연인에게만 있는 거고요. 또 주소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재산 관리인이 필요한 것도 뭐에만요? 자연인에게만 있는 것이니까 법인은 부재자일 수가 없으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고요. 3번 법원에 의하여 재산 관리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 관리를 정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요.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 관리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역으로 법원이 재산 관리를 선임했더라도 부재자는 스스로 자신의 재산 관리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겠죠. 4번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처분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그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허가 결정의 취소는 장래 향하여 효과가 있는 것이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답은 4번입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 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자, 5번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공시중단이라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 공시송달하거든요. 그럼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있다면 재산관리인에게 직접 송달하면 되는 거죠. 굳이 공시송달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재산관리인이 있다면 공시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5번은 맞는 지문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8번입니다.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민법은 주소에 대해서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 없다. 1번이 X죠. 2번, 주소가 없으면 거소가 주소가 되고요. 3번,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주소를 정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가주소라고 하죠. 4번,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되고요. 5번,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국내에 있는 거소가 주소로 됩니다. 답은 1번이고 참 쉽게 나왔네요.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법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67법인은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